안녕하세요, 이만석입니다. 어제가 일요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셨죠? 저는 토요일, 일요일 주말 내내 책을 한권 읽었습니다. 바로 요 소유 보입니까? 소유의 종말, 소유의 종말이라는 그런 책을 읽었습니다. 굉장히 책 내용이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기회가 된다고 한번 읽기를 권합니다. 이제 이 책의 그 전체적인 내용이 우리 부모님 세대, 우리 부모님 세대하고 또 여러분 세대, 그리고 우리 세대죠. 우리 세대는 우리가 그 산업 사회를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 때는 공장에서 물건만 만들어내면 그냥 다 팔렸습니다. 이제 그때만 해도 물건이 없었죠. 그러니까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내면 그냥 그 이렇게 차가 기다리고 있다가 그 물건 받아서 가면 다 팔렸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산업사회, 이제 우리 세대는 이제 산업사회가 이제 점점점 발달을 해가지고 이제 물건이 대량 생산이 되는 거예요. 이거 억수로 많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잘안 팔립니다. 물건은 많이 만들고, 그리고 쓰는 사람들은 좀 적다 보니까 약간 이제 좀잘안 팔리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광고, 홍보, 뭐 마케팅 이제 이런 게 이제 굉장히 발달한 그런 이제 세대였죠. 우리 세대는. 자, 근데 뭐 이랬던 저랬던 이제 우리 부모님 세대 때부터 우리 세대 때까지는 이제 뭐 우리 바로 앞에 세대 약간 앞까지는 뭘 하나 장만해 놓으면 먹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집 하나 사 놓으면 이제 집값이 자꾸 오르잖아요. 오르니까 먹고 살수 있었고 뭐 시골에 땅좀사 놓으면 뭐 땅값이 자꾸 오르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한 몇천 또 우리가 이렇게 잡을 수도 있고, 뭐, 여러분들이 뭐, 상가라든지 뭐, 이런 걸 사놓으면, 거기서 그냥 세도 나오고, 원룸도 사놓으면 뭐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유를 하고 있으면, 뭘 사놓고 소유를 하면, 이제 거기서 부수적인 그런 이제 돈들이 나와가지고, 여러분들 핏을 내서라도 뭘 샀죠. 악착같이 사가지고 이제 하면, 뭐, 이랬던 저랬던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거기서, 뭐, 이렇게 집 세고 뭐고 나와서 이제 먹고 살수 있었다. 이제 이게 이제 우리 부모님 세대 또 우리 세대의 고정관념입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소유를 하면 먹고 살수 있다. 이게 그건데. 자, 요즘 여러분들 세상 가만히 한번 봐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만약에 집두 채, 세채 가지면 세금 폭탄 맞습니다. 땅 많이 가지고 있으면 뭐 투기니 어쩌니 해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예, 그래서 소유가 이책 제목처럼 소유의 정말 세상이 지금 온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어떤 분들이 뭐또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자,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이거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근데 요 프로그램이죠. 요 프로그램인데 제가 아무나 한 명, 자 아무개가 좋겠네요. 자 요걸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그냥 이렇게 치면 돼요. 한번 제가 치보겠습니다. 아무개. 자뭐 남자 양력으로 뭐 1977년 11월 5일 미시로 해가지고 딱 치면. 이제 사주가 나옵니다. 저희 프로그램 개발하는데 돈 많이 들었습니다. 뭐 하나 말로 이제 목돈 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돈 많이 들어가지고 이 프로그램 좀 팔아가지고 돈좀벌줄 알았는데 푼돈 그냥 받고 있습니다. 아직 본전도 못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래 이랬던 저랬던 이 프로그램은 이제 제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든 거고 또 제가 뭐 이제 그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성공 못한 프로그램이죠. 예. 나름 잘 만들었는데 성공 못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성공이란 돈이 안된 프로그램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저는 뭐 역학 사주팔자 요 처음에는 이제 그 용도로 해놨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거 보고 있는 거뭐 정사년 여기 보이죠? 정사년 경술월 병인일, 을미시, 이제, 요게 흔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주팔자입니다. 이딱몇 년, 몇월, 며칠만 치면 이게 나와요. 예, 그리고 요게 대운이에요. 9살,
19살, 29살, 39살 이렇게 대운을 치게 되면 밑에 해운 월운이 싹다 바뀌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 보면 참잘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요즘은 이제 뭐 이제 역학 이런 것도 전부 막 온데 그냥 철학관이고 온데 전부론되고 뭐 심지어 인터넷으로 이거 뭐다딱 치면 문자로 다 오고 막 이러기 때문에 인기가 없습니다. 이제 옛날에는 이제 좀 인기가 있었는데 저는 뭐 그런 거 보면 막 이렇게 크게 돈하고는 인연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저희들은 이제 사람 체질 보는 걸로 이제 지금 요즘 제가 이제 발효 미생물 사업을 하잖아요. 이제 발효 미생물 어떤 사람한테 이제 발효 음식을 먹으면 좋아. 근데 발효 음식을 먹으려고 그러면 발효 종자균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 제가 이걸 판매하는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어떤 음식을 발효해서 먹으면 좋아? 당연히 체질을 봐야 되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한의사나 뭐 의사나 의사는 이제 뭐 이렇게 검사를 하는 거죠. 진찰을 하고 검사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어디가 안 좋으니까 뭐 먹으면 돼. 한의사 같으면 이제 이거 맥을 짚는다든지 뭐 이렇게 이제 뭐 문진법이니 망진법이니 뭐 이런 진단법이 있잖아요. 예, 그걸로 해가지고 어떤 한약을 먹으면 돼. 이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음식을 뭐 먹으면 좋아라고 말해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음식을 너 체질에 맞춰가지고 어떤 음식을 먹으면 좋아라고 말하는 사람을 옛날에는 있었어요. 중국의 황제의 그 전용 의사는 아닌 것 같고 황제의 그러니까 그 주치의가 어의라 그러잖아요. 예, 어의. 황제의 주치의가 어인데 의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습니다. 더 높은 사람. 그게 바로 식의예요. 식의. 근데 식의는 황제가 뭘 먹어야 돼? 뭘 먹어야 돼? 이제 그거를 판단하는 게 식의입니다. 여러분들이 텔레비전에 보는 이제 대장검은 이제 식의 제일 높은 게 이제 식의입니다. 식의 밑에 어의 밑에 대장금입니다. 장금이. 예, 그러니까 어의 밑에 장금이에요. 예, 그러니까 대장금이 우리나라에서는 뭐 TV에서는 억수로 높은 것처럼 나왔는데 이제 서열로 따지면 조금 이제 두세 단계 낮습니다. 대장금이. 그러니까 시기가 제일 높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임금의 체질 이런 걸볼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음양오행으로 본 겁니다. 바로 이거 가지고. 그래서 음양오행이 마치 미신처럼 뭐 이제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인식하시는 분들이 조금 뭐 여러 분 계시는데 굉장히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학문입니다. 그래서 이 음양오행으로 볼때 제일 중요한 게 체질을 뽑아야 되거든요. 체질을. 근데 그 체질을 뽑으려고 그러면 만세를 가지고 이제 이걸 사주를 찾아야 됩니다. 근데 역학을 공부 안 하신 분들은 이제 이걸 하려고 그러면 되게 힘들어요. 예, 뭐 이것저것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자, 한번 더 제가 한번 쳐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뭐 견본 이래 가지고 뭐 1956년 5월 23일 뭐 신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때 썸머 타임이 있었다고 그러네요. 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체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거를 보는 게 어렵냐? 조금만 공부하면 돼요. 조금만 공부를 하면 왜 이거 역학 공부 제대로 억수로 잘하려고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 200년 공부해야 됩니다. 200년. 그러니까 뭐 이제 그 역학이 굉장히 광대한 학문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파트 공부하는데 한 2, 30년씩 걸려요. 뭐 적천수 공부하는데, 자미도수 공부하는데, 기문둔갑 공부하는데, 그다음에 추역 공부하는데, 공자님도 추역 한 20년 공부하고, 아씨, 나한 20년만 더 살았었으면 추역 공부하는데 시간을 더 투자하겠다라고 말씀할 정도로 역학은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공부하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요거를 금방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명리학이라고 그래요. 이제 음양오행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공부하려고 그러면 이제 뭐 이거 뭐 100년, 200년 공부해야 되니까 안 되고 딱 필요한 것만 공부하면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 나 체질 보는데 응용할 거야 이러면 뭐 그렇게 많은 시간은 걸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프로그램만 있으면 이제 여기에 보면 뭐
여기에 보면 뭐이 사람 이제 살 같은 게 여기 다 나와 있어요. 네, 여기 누지르면 별별 게다 있어요. 당화, 뭐 역마. 역마살 많이 들어봤는데 이게 뭐야? 딱 치면 이제 역마살을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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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도움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올해 2021년에 급제가 나타나는데 이 급제가 뭐야? 딱 치면 여기 도움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제 체질을 보는 방법 뭐 이래 가지고 이제 요 프로그램에다가 넣어놨습니다. 제가 잠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요 사람은 이제 화체질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화체질 요렇게 이제 치는 거예요. 이렇게 화 요렇게 버튼만 몇 개만 누지르면 화체질, 그리고 이렇게 해서 여기에 화체질 이 글자가 미리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 화체질. 자, 이렇게 해서 버튼 누르면 이게 인쇄가 또돼 나와요. 프린터로 이제 인쇄가 됩니다. 자, 그럼 요 사람은 화체질로서 이제 어떤 이제 체질적인 특징이 있고 뭘 이제 강화하면 좋고 이 사람의 이제 기운은 뭐 어떻고 뭐 어떤 색깔이 좋고 방향이 좋고 어떤 숫자가 좋고 뭐가 좋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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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쭉 나와 있어요. 여기에 우리는 이제 발효 음식을 하니까 이제 유인균이나 유원 플러스 균을 가지고 어떤 거를 먹어야 된다. 뭐 장아찌 중에서는 어떤 음식을 먹으면 굉장히 좋다. 그래가지고 버튼 누르면 이게 프린트가 돼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이거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1년 운세를 내가 보고 싶다. 그러면 요 버튼 몇 개만 누지르면 견본, 아까 견본 사주죠. 이제 1월 달에는 이 사람이 건강 점수가 어떻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글자가 이렇게 나와요. 또 이게 누지르면 프린트가 돼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프로그램을 이제 저희들이 이제 요거 말고도 막 숨은 기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저희들이 옛날에는 200만 원에 판매했어요. 예, 판매했는데 비싸다 보니까 사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꼭 필요한 사람만 구입을 했는데 뭐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 서유의 종말 이 책을 읽고 제가 마음을 바꿨습니다. 임대하려고 생각합니다. 이제 프로그램을 임대하려고 임대료는 한 달에 5만 원. 이거를 여러분들이 임대를 해서 사용을 하면 한 달에 저한테 이제 5만 원만 이제 내면 이 프로그램을 임대를 여러분한테 이제 해주려고 그래요. 그리고 나두달 쓰고 싶어. 그럼 이제 그한 달에 5만 원 해가지고 두 달간 내면 되고, 나뭐석달 쓰고 싶어. 이러면 석달 여러분들이 5만 원 이렇게 내면 되고, 나 이거 살래. 그러면 뭐 여러분 사면 되는 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역학 프로그램을 임대한다. 이게 몇장 뽑는 거야? 무한대로 뽑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철학관 하시는 분들은 이제 여러분 고객이 만약에 만 명이다. 그럼 한달 내내 만명다 뽑으면 그냥 다 나옵니다. 이게 전부 프린트가 다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임대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우리가 소유하고 뭐 가진다. 제가 이 프로그램 제가 주인이에요. 주인인데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래서 뭐제 나름대로 잘 만들었다. 아니 잘 만들면 뭐합니까? 그뭐 나는 사실은 제 같은 경우에 한 개만 있으면 되죠. 한 개만 있으면 되는 거고 다른 분들은 이제 이제 필요로 하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제 사용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많은 분들한테 임대를 못할 것 같고 한 100명 정도한테는 임대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걸 임대를 하고 나면 이제 문제가 이제 사용하다 보면 뭐 이것저것 이제 물어보고 싶은 게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것도 제가 또 이렇게 대답을 해주고, 왜 임대료를 받으니까 임대료를 받으니까 대답도 해주고 하면 100명 넘어가면 또 제가 이게 너무 일이 또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 100명 정도만 우선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임대해가지고 안 돌려주면 어떻게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그러는데. 이제 보증금을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임대를 하고 이걸 돌려주면 저희들이 그 보증금을 돌려주는 그런 식으로 이제 왜냐하면 막 서로 막 불키고 있는 거가 싫어서 이제 보증금을 받을 거고, 근데 돌려줄 때는 다른 거는 필요 없고 이제 요게 락입니다. 락. 락인데 이제 요 프로그램 이제 요거 하나만 돌려주면 돼요. 요거만 돌려주면 이제
여러분 그 컴퓨터에서는 이제 이게 안 나오죠. 안 나오고 안 나오더라도 이게 작동이 안 됩니다. 이제 이게 이제 자물통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열쇠, 예, 열쇠라고. 이게 컴퓨터에 꼽혀 있어야 됩니다. 꼽혀 있으면 이제 돌아가고 이게 빠져버리면 이제 프로그램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떼먹고 할 일은 없죠. 그래서 보조금 받고 임대해주고 그리고 나 뭐 그만 쓸래? 그러면 한 달 뒤에 이렇게 이제 돌려주면 뭐 한 달만 쓰거나 그만할래요? 돌려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 사용하면서 뭐 이것저것 또 그것도 인연인데 여러분들도 저한테 뭐 이거 좀 물어보면 뭐 제가 너무 많은 시간이 뺏기지 않는 거라고 그러면 대답을 드리려 합니다. 물론 이제 1대1로 이렇게 대답을 그러진 않고 요즘은 줌이라고 있죠. 스마트폰으로 이제 서로 얼굴 보면서 이제 화상하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공짜입니다. 사용료가. 그래서 그 줌을 통해서 이렇게 뭐 한 달에 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시간을 정해서 이제 여분하고 이렇게 대면하는 그런 시간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잠깐만요. 자. 이제 얼굴이 좀 크게 나왔습니다. 어제 제가 술 한잔 했더만 얼굴이 좀 띵띵 부었네요. 그 이제 세상이 이제 바뀌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뭐든 하나만 가지면 내가 집 하나 사고 그다음에 내 땅 사고 내가 상가 하나 사놓으면 여러분들 노후가 걱정이 없었죠. 이제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뭐 집 많이 가지고 있고 땅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러면 세금들이 많습니다. 세금 많아가지고 사람들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저도 뭐 이런 역학에 대해서 뭐 이것저것 좀 가진 게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한 2~3년만 한 2년 정도만 했습니다. 나이가 60입니다. 60이다 보니까 이제는 조금씩 내려놓으려고 그럽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제 소중한 것들 내가 죽을 때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한 명 한 명한테 이제 내려놓으려고 그런 마음들을 먹고 있습니다. 저는 뭐 이거 공부한다고 이제 좀 저희 아버님이 이제 한약국을 하셨어요. 이제 한약국을 하다 보니까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굉장히 이상하게 이쪽에 좀 소질이 많았습니다. 또 저를 가르친 분이 굉장히 대단한 분이세요. 아버지도 제 아버님도 그분이 가르쳤고 또 제가 어릴 때는 아버지한테 이제 이걸 배웠지만 이제 제가 커서는 또 아버지를 가르친 그 분한테 또 오랫동안 옆에서 제가 이것저것 주워드는 게 많습니다. 또 그분은 이제 마지막 이제 책들 이제 유품들 이제 이런 거는 제가 다 받았습니다.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이렇게 딱 보다 보면 정말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걸 하나하나 여러분한테 이제 풀어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거 임대할 때 이제 딸랑 이 프로그램만 드리는 게 아니고 요 프로그램 안에 요거 말고 이제 다른 USB에다가 이제 제가 한 100시간 정도 이제 100시간 정도 아까 이제 그 이제 요거를 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요거를 이제 보고 뭐 이것저것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면 어느 정도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지식 그다음에 뭐 요 프로그램 사용하는 방법 동영상하고 뭐 이런 게 한 것도 해서 이제 한 100시간 정도를 거기다 담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임대를 하려고 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요거 뭐 이것저것 공부하고 뭐 좀 하면 그냥 5~6개월 정도만 하면 임대를 하면 충분히 이걸 여러분 몸에 이제 체화시킬 수 있는 딱 이렇게 익힐 수 있는 이제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5~6개월 정도 써보고 좋으면 뭐 구입하시면 되는 거고 또 뭐 예를 들어서 아 나 이거 필요 없어 이러면 그냥 여러분들이 돌려주면 됩니다. 이제 보통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되게 많으세요. 근데 어떤 이제 철학관 같은 경우에는 창업하기 억수로 쉽죠. 왜냐면 책상하고 뭐 컴퓨터하고 뭐 프린트기 하나 뭐 의자하고 뭐 이런 것만 있으면 되니까 이제 창업이 그리 어렵지 않은데 이제 그런데 이제 제일 비싼 게 고가의 프로그램입니다. 이 역학 프로그램. 이걸 여러분들이 처음에 살라고 그러면 사실은 이제 부담되죠. 네, 그래서 뭐 책상이야 뭐 중고 사면 되지만 프로그램은 중고가 없잖아요. 예, 그리고 중고가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써보고 좋으면 뭐 구입하시면 되고 뭐 나 이거 별로다 하면 돌려주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한번 이제 오늘 그런 내용으로 동영상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이제 긴 동영상은 아니지만 짧은 동영상으로 조금씩 이렇게 자주 만들려고 합니다. 제 동영상은 이제 유튜브에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임한석, 제 이름이 이제 임한석입니다. 임한석의 이제 생활역학교실 이렇게 치면 굉장히 동영상들이 많이 오픈되어 있습니다. 물론 맛배기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꼬시려고 맛배기로 올려놓은 거고, 실제 저희들 동영상은 총 한 650시간 이제 오리지널 판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요렇게 해가지고 하드 디스크로 해가지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총 650시간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양이 이제 그 계속 또 늘어납니다. 계속 늘어나고 이제 계속 이제 저희들이 공부하고 연구한 거 또 새로운 지식들 이런 걸 이제 계속 만들어내기 때문에 계속 늘어나고 있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세요. 이게 좋아요 자꾸 눌려야지 뭐가 된다고 그럽니다. 뭐 이런 말 하니 좀 쑥스럽네요. 자, 감사합니다.